제 수술 전 영상이 궁금하시면 여기 클릭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25살 임하은입니다. 한 달 하고 한 일주일 됐나요? 그런가봐요. 아, 네. 콧대랑 코끝을 하고 매부리를 깎고 그리고 자가늑을 넣어서 이렇게 실리콘과 함께 코를 예쁘게 만들고 그리고 풀페이스 지방 이식도 하고 옆선이 되게 안 이뻤었거든요. 옆에 절대 안 찍고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잖아요. 그럼 인스타에도 이제 마스크 써서 사진 올리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된 것 같아요. 제가 딱 원했던 게 좀 이제 까불까불하고 좀 어린 이미지를 벗어나서 고급진 이미지 그걸 원했었는데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. 진짜 얼굴 되게 토실토실한 얼굴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. 토실토실한 얼굴에 또 살을 넣는다고?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. 오히려 더 이렇게 얘만 올라왔으면 어색했을 텐데 여기도 넣고 뭐 여기도 확 하니까 반응이 좋더라고요. 코 수술을 걱정했거든요. 위험하기도 하고 옛날에 코 수술하면 이렇게 분필코 뭔지 아시죠? 그래서 분필코 되면 어떡하냐고 막 걱정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잘 돼서 좋다고. 그런 얘기가 좀 듣고 싶었거든요. 처음 보는 사람들은 한 줄 몰랐으면 좋겠고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은 쓴 만큼 이쁜 소리 듣고 싶었는데 딱 뭐 진짜로 처음 보는 분들 자기 코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아이 비싼 코라고 이럴 때 좀 친구들도 잘 못 알아보지 않아요? 그래도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모르더라고요. 정면을 봤을 때는 몰라요. 근데 이제 얘기하다 이렇게 옆을 보면 코가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눈치를 채기도 하고 이전에 되게 직방 버섯 막 신세경이랑 이효리 이효리코 되고 싶어 했잖아요. 어때요? 지금 본인이 원하는 라인 잘 나온 것 같아요? 아 제가 안 그래도 혹시 뉴진스 아세요? 네 알죠. 수술하기 전에는 뉴진스를 잘 몰랐거든요. 아 근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뉴진스 민지씨 코 너무 예쁜 거예요.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근데 지금 코 예쁜데? 지금 라인이 본인한테 너무 잘 어울려요. 되게 만족하긴 해요. 아, 좀 재수없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포토샵을 하지 않아요. 와우.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올리고 포토샵을 하기 싫어서 고쳐놓은 건데 그거예요. 바로 그 돈을 뽑는 것이 바로 이제 포토샵 하지 않기 위해. 그러면은 이제 가족분들도 회복하는 과정을 다 봤잖아요. 안 그래도 이제 수술 첫날에는 이제 부모님이 집에 안 계셨어가지고 못 보셨는데 둘째 날에 시골 갔다 오셨더니 너무 놀란 거예요. 왜냐면 제가 그날 눈이 마카롱 눈이었거든요. 눈도 안 떠져서 이렇게 자꾸 뜨고 다녔단 말이에요. 너무 부어서 엄마가 막 약간 울컥 하셔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겠어. 그치. 지금 뭐래요?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했는데 지금은? 지금 아빠가 야 물 마시고 있으면 야 진짜 옆에가 예술이라고 막 외국인 같다고 하긴 잘했대요. 그래서 아 이게 막 돈이야 아빠. 이만 근데 추천받았어요. 그 아, 여기만 그래요? 올리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냐고 실장님이 그러셔서 좀 되게 조화롭게 하려면은 여기 눈썹 밑에 꺼진 부분도 채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입도 그렇고 여기 좀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완하자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얼굴이 볼륨감도 생기고 맞아요. 여기가 특히 빨리 빠진 케이스라고 하시더라고요. 이런 부분들이 확확 보여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럼 병가 가셨을 때 원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? 수술 여기 비주 여기 쪽이 신경 많이 써야 된다고 안 그러면 상처 오래 간다고 하셨고 그거 말고는 뭐 붓기도 빨리 빠져서 좋은 것 같다 하셨고 수술하기 힘든 케이스였다 갈비가 휘어 있어서 그런 진짜? 얘기하고 아 그리고 또 제가 그 여기를 보톡스를 맞고 여기를 지방 이식을 했는데 아 눈썹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. 그렇죠. 귀도 안 움직여지더라고요. 귀는 왜 움직여요? 아니 그래 제가 귀 움직이는 게 특기라면 특기인데 안 움직여지더라고요. 지금도? 아 지금은 돼요. 저도 진짜 겁이 많거든요. 예를 들면은 롤러코스터도 못 타고 귀신의 집도 못 가고 아픈 거 너무 싫고
아픈 거 싫다면서 하게 돼요, 여러분. 할 수 있어요. 맨 처음에 엄청 걱정하셨잖아요. 저 수술 때 누워서도 그랬어요. 진짜 안 아프게 됐어요. 제발, 제발. 막 이랬어요. 그랬더니 팔을 이렇게 착! 아픈 건 잠깐이고, 행복한 거는 평생. 이 얼굴은 평생 같은데, 아픈 건 잠깐인데. 나는 지금 갈비뼈 하면 10개 정도 더 찔 수 있어. 아, 10개는 못 찔 거고. 혹시 그 기증은 안 돼요? 기증 좀 받아서. 아, 우선은 되게 조화롭게 추천을 잘 해주세요. 이렇게 라인 같은 경우도 얼굴 이렇게 봐주시고, 만약 제가 이런 라인을 원했으면은 이거보다는 이게 어울릴 것 같다, 이렇게 추천도 잘 해주시고, 부가적인 것도 되게 조화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친절하셔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섬세하시고. 원장님은 좀 어떠셨어요? 좀 섬세하시긴 한데 조금 무뚝뚝하지만 재밌으신 것 같기도 하고. 안 그래도 제가 자간을 뗄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. 왼쪽 걸 때가 오른쪽 걸 때가. 오른손잡이니까 뭔가 왼쪽 거를 떼면은 좀 덜 힘들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어요. 혹시 떼는 위치도 고를 수가 있냐. 근데 고를 수는 있대요. 그래서 저 왼쪽 떼고 싶어요 그랬어요.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, 아니 근데 자기 오른손이 잡혀서. 자기 오른손이 저는 세수할 때, 아 이게 좀 웃긴 얘기긴 한데, 여러분 세수할 때 가장 이쁜 거 아시죠? 뭔가 하얘 해가지고 샤워할 때나 세수할 때 이렇게 거울 보고 이거 안 하세요? 안 해요. 안 하는데 약간 느낌이 있네. 거울 볼 때 이렇게 하는데, 원래 그전에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였거든요? 아니 세수를 왜 그렇게 해? 근데 이제는 이렇게도 돼요. 이렇게 그게 제일 만족스러워요. 그것도 좋은데 마스크 화장 묻는 부위가 달라졌어요. 진짜? 어떻게? 아, 그전에는 화장이 묻을 때 이 안, 맨 깊숙이 여기. 여기는 안 묻었어요. 근데 이제 여기가 묻어. 이제 화장 고칠 때 여기도 고쳐요. 아, 코끝 부분. 아, 제가 안 그래도 지갑을 최근에 잃어버렸어가지고 운전면허증도 없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변한 모습을 찍어갖고 예쁘게 운전면허증 재발급 받고 싶어요. 우선은 제가 흥미가 없거나 귀찮으면은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, 되게 좋았던 게 약간 병원 여러 가지를 추천을 해준다든지. 사실 병원 정보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. 시간 싸움인데, 그치. 시간 싸움을 확 줄여줘요.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고. 두 번째로는 여러모로 비용이 저렴해진다는 점도 되게 메리트가 컸어요. 고민은 붓기 빠지는 시간만 늦출 뿐이에요. 여러분 도전!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둘러치러 하세요. 안녕! 안녕!